대부분 학교의 방송 장비는 20년이 넘어 상태가 좋지 않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 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플랫폼에 맞는 시설로 개선하면 질은 높이고 또 예산은 크게 절감했습니다. 윤주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새 단장한 중구 함월 초등학교 방송실입니다. 방송반 학생 2명과 교사 1명이 교내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무인 조정 카메라와 컴퓨터를 연결해 제작과 편집, 송출까지 가능해 인원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번에 바뀐 방송 장비는 조작하기 정말 쉽고 그리고 편하고 그래서 더 다양한 방송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7명 정도에서 8명 정도 인원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2명 정도 인원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기존 방송실은 오디오와 비디오 콘솔, 여러 개의 모니터와 케이블을 활용한 방식으로 교내 방송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학교 조례나 시상식 같은 행사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각 가정에서도 볼수 있게 됩니다. 내년까지 176개 학교의 방송 장비를 이처럼 교체할 예정인데 방송 장비 시스템 변경으로 135억 원의 예산도 절감했습니다. 교체 비용이 한 학교 1억 정도씩 들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여기 와서 들으니까 1,000만 원 이하로 해서 이렇게 또 화질도 훨씬 더 좋고 또 쉽게 동영상을 제작해서 송출할 수 있. 이 같은 학교의 방송 장비 개선은 1인 미디어 시대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도 큰 경험이 될 전망입니다. UBC 뉴스 윤중입니다.